아니, 피곤하진 않고 행복하죠. 감사하고 이렇게 많이 축하해 주시고. 몰랐거든 나는 솔직히. 혼자 좀 의미를 좀 되새기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, 아 자꾸 울컥하게 애들이 막 도열을 해가지고 나가는데, 아 그래서 한번 눈물을 쏟고 뭐 들어 나오는데, 이제 팬분들도 한몇년 만에 그런 감성을 좀 들었던 것 같아, 개인적으로는. 너무 감사했지. 아, 그래도 이걸 기억해 주시는구나, 아시는구나, 이렇게 생각해서. 팀 성적도 안 좋고, 저 개인적으로도 좀 부족한 점이 있는 한데, 이렇게 또 기록을 축하해 주시는 거에 대한 또 그런 감동? 감사함? 아. 던지면서 이제 애들 여기 있으니까 그 바라보는 시선 그 시선이 너무 기억에 남을 것 같아. 아 그때 너무 슬프더라고 진짜. 아니 은퇴 경기도 아닌데 그런 시선들이 느껴지니까, 아, 그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구나. 내가 진심으로 대한 만큼, 그들도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구나. 거기에 대한 감사함. 아, 왜 이렇게 오늘 눈물이 많이 나지? 맞아. 그 노래가 오늘은 유난히 좀 나도 더 슬프고 더잘 들렸던 것 같아. 음성이나 이런 부분들 다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아. 어떤 경기보다. 그래서 코치님한테 마운드에서 이제 공을 받고, 아, 코치님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날까요? 공을 던져야 되는데,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. 코치님이 당연히 눈물이 나지 하면서 마음을 좀 다잡았지, 빨리. 은성이의 그런, 은성이가 첫째잖아. 그리고 LG에서 이제 여기 왔고 또 좋은 대우를 받고, 근데 이제 그 첫째를 하면서 그런 느끼는 감정들이 내가 이입이 되는 거지. 올 시즌을 하면서 또 좋은 성적이 나는 팀에서 하나에 와서 혼자 뭔가 해보려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, 자기가 그런 책임감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더 잘하고 싶은데, 성에 조금 못 미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했거든, 은성이도. 옆에서 보면서 많이 힘이 더 되어주려고도 했고, 스스로 저런 부분을 잘또 이겨냈으면 좋겠다 하고 멀리서나마 마음속으로 많이 응원을 했지. 그런 감정들을 잘 아니까, 은성이한테도 그냥 고맙지. 은성이가 여기 처음에 또 올라왔을 때 여기서 축하해 주더라고, 일루수 이제 나오면서. 그런 걸딱 봤을 때 여기에 다 이제 뭐 사진처럼 다 눈에 담았던 것 같아, 오늘은. 원래 평소였으면 그런 부분들이 지나치잖아. 경기에만 집중하려고, 공만 던지려고 그러고. 그런데 오늘은 뭐 한타자였지만 그 짧은 순간에 그 눈으로 다 사진으로 찍듯이 담았던 것 같아. 고맙지. 제 작년에 부상이 있었으니까 준비를 좀 잘해서, 그리고 또 팀에서 주장을 맡겨주셨으니까 일단은 주장의 역할을 잘하면서, 내 거는 조금 제쳐놨었어. 제쳐놓고 시즌 초반 이렇게 이제 주장으로서 애들한테 조금 더좀 고지될 때도 있었고, 더 잘해라고 도움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1년을 보냈는데, 그러면서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이렇게 나가고 하다 보니까 얼마 안 남았다고는 생각은 했었지. 근데 이제 경기 내용이 내가 뭐 준비하고 했던, 겨울에 했던 거와 다르게 스스로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경기가 좀 많았지, 몸 상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. 그래서 시즌을 지나오면서 이제 하루하루가 계속 고민이었어. 뭐가 맞는 걸까? 뭐가 정답일까? 너 잘하고 있는 거냐? 뭐 때문에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거냐?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매일매일 했던 것 같아. 근데 또 경기가 이기고 이러면, 아
그래서 그나마 조금 덜 생각하고 연패에 빠지거나 내가 이제 팀에 도움이 안 됐을 때는 뭐 내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만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제 1년이 또 지나가더라고. 그 누구한테도 이제 이런 속 얘기를 잘 못했지. 그래도 스스로 잘 이겨내 보자. 선수들이 분위기 처지지 않게끔 게임을 지나 이기나 똑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하자. 그렇게 하다 보니 또 1년이 또 지나간 것 같아. 이제 그동안 나를 뭐 가르쳐 주시고 같이 이제 거쳐왔던 감독 코치님들이나 동료 선수들 그리고 올 시즌 또 몸 케어를 해주시느라 고생한 또 트레이너 파트나 또 그다음 프런트 또 뭐 뉴스 TV 모두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뭐 저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올해는 정말 감사함을 살면서 제일 많이 배우는 한 해랄까? 그런 게 이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? 어렸을 때는 맹목적으로 그냥 긍정적으로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 이렇게 듣으면 지금은 진심으로 너 모든 사람들한테 또 감사함을 배우는 한 해가 아닌가. 예. 수많은 경기, 그리고 내가 첫 경기를 나갔지만 거의 뭐 제일 제 경기를 많이 보고 가슴에 태우며 또 희노애락을 같이 했는데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고 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고 이 마음 변치 말고 쭉 서로 힘내서 살아보자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선생님 사인하면 해주시죠. 응? 첫 경기 기념이 이거 사인하면 선생님 처음으로 항상 간직하겠습니다. 어? 이름 써주십시오. 형님 잠깐 기다려주십시오. 선물. 아 너 왜 또? 선배 한번 열어보시죠. 저도 아직 못 열어봐가지고. 아 구두. 고맙다 상훈아. 상훈아 고마워. 잘 신을게. 선배 잘 어울릴 거야. 30년 씻겠는데? 그 선수들이 또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네 10분만 시간 내주실 수 있어요. 영상? 아유 그냥 아니었다면 분명히 우람이 형 존경하는 선배님 우람 선배님의 KBO 최초 KBO의 최초 투수 최초 투수 청경기 출장 투수 최초 청경기 출장 청경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멋진 아버지 같은 존재 팀의 기둥이라 생각을 하고요 전 야구 멘토 정신적 지주 제 우상 같은 선배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야구할 수 있는 그 존재 자체인 것 같아요 지금 같이 야구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 좀 기대고 싶거나 갈피를 못 잡을 때 그럴 때 선배님이 한 번씩 딱 잡아주시거든요 아, 저 선배님처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해주시는 팀의 투수진의 리더로서 최고의 선배인 것 같습니다 투수가 청경기 했다는 거는 정말 어디 나가도 그런 건 본 적이 없어서 정말 저한테는 존경스럽고 제가 봤을 때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안 깨질 것 같고요 최초기 때문에 이 최초라는 단어가 정말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도 항상 높은 곳에 계신 분 같은데 청경기 이후로도 내년에도 같이 오래오래 같이 우람이 형과 야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팀을 위해서 조금만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포기하기 이릅니다 앞으로 더 많이 같이 야구하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오래오래 저희랑 같이 야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배님 계신 동안 좀 더 많이 배우려고 앞으로도 선배님께 더 많이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배님이 올라온 길을 저도 한번 가고 싶긴 한데 한번 길을 밟아보고 싶네요 선배님 보고 많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을 롤모델 삼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록들을 써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은퇴를 하거나 저도 은퇴를 하거나 우람형이 뭐 코치를 하든 감독님을 하든 저를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람형 선배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선배님 사랑합니다 선배님 진짜 너무 사랑합니다.